아빠가 데리고 네 주무시는군요.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. 빠빠빠. 아이 기분이 좋아요 아이가. 집안일 같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일 나가는 사람도 나가기 전까지는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일을 좀 해주고 출근 전까지 또 아이도 보시고 잠을 자야 좀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일 가기 전에는 제가 온전히 좀 보다가 와이프 좀 자기 해놓고 대박. 네, 그렇게 이제 좀 돌아가게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면 그냥 힘내서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. 노선수 마인드. 알았지? 기다리는 것 봐. 와. 와, 요리도 하세요? 아니, 요리까지. 거의 다 하시는데, 집안이? 어우. 칼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네. 익숙하신데, 소분도, 어유, 네, 야. 이번에는 그래도 밥은 좀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, 이제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, 그렇게 요리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. 야, 저 기술 동그랗게 와. 기가 막히다. 네. 저렇게 담아봐야겠다. 여보, 밥 먹어. 쉬고 싶어. 응. 왜? 다 차려놨어. 엄마 밥 안 먹어. 다 차려놨어. 좀이라도 먹어. 어? 아니 여보. 아니 이거 차려놨다니까 좀 먹어 한 숟가락이라도. 어?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밥을 여보. 안 먹는다고. 빨리 일어나세요. 어? 여보, 지금 먹어야 돼. 먹기 싫으면 진짜, 진짜. 한 숟가락이라도 먹, 계란이라도 먹어, 계란만. 안 먹는다고 했잖아, 밥. 오빠 조용히 하고 좀 나가줄래? 아, 그럼 좀. 아, 윤희도 나오래잖아. 아, 애기 엄마. 말 이거 할 때 먹어야 되거든, 따뜻할 때. 맞아, 맞아. 요리하는 그래, 이 마음이. 또 식으면 더 맛없어지니까. 맞아. 네.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 입이라도 진짜. 그럼 시봉이 또 나와. 어? 알겠니? 어? 여보. 아, 좀 조용히 좀 해, 아침부터. 시끄럽게.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. 뭐 아내 건강을 좀 챙겨주는 것도 있고 지금 육아를 하면서 안 그래도 체력 유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좀 한 개라도 좀 먹으면은 그래도 힘이 날 텐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챙겨주는 것 같아요. 계속 싫어한다고 그쵸, 해도 체력전이죠.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치.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일정이 있고 그게 정말 저는 분명히 싫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. 그 내 말은 안 듣고 지금 본인은 내가 인상 찌푸렸다고 거기 상처 받은 그것만 자기는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.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엄마 티야. 아이고. 에휴. 와. 엄마 안 먹는데. 아 여기 어째 이렇게 길게 앉아 있어요, 그러니까요. 세상 순둥이야. 거의 세네 시간을 혼자 보셨어. 나 뭐야 학교 좀 일찍 가봐야 되거든 여보. 여기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좀 대패 먹고. 11시 나간다고? 응. 이거 먹어. 아 나중에 먹을게. 아쉬워. 아니 이거 나중에 먹는다. 그러니까 이거 대패 먹으라고. 아 알겠다고. 거의 엄마와 딸의 대화. 그러네요. 애보다 아내가 먼저. 이거 진짜 최고의 남편 아닌가요? 왜 그래? 왜?
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. 아 어쩌라고.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. 아 어쩌라고. 아 저 왜 저래 아침부터. 아니 뭐 우울만 좀 달래줘야지 뭐 자꾸 왜 그래라 그래.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갈 거면 빨리 가 그냥. 여보 갔다 올게. 아 인사하지 말고 그냥 몰래 나가라고 얘기 오니까.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. 아... 아 놀자. 두 분 다 좀 예민하시다. 그러게. 아이를 온전히 위해서 뭘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당연히 나죠. 그러니까 그런 네, 부분에서 그럼요. 좀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. 아니 뭔가 그 아기가 울었을 때나 보챌 때 뭔가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서로 이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. 본인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약간 저는 좀 그런 기분이 좋지는 않죠. 아. 왜 그래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왜 그래. 아. 야, 이거 먹고 너 점심도 해야 되는데, 윤아 이제. 밥 먹자.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이고야. 아. 아빠랑 있을 때도 그랬어? 아니, 너무 의젓했습니다. 너무 잘 있었는데. 나 진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거든. 집 스케줄이 지금 빡빡해. 진짜 협조해줘야 돼. 동참할 수 있지? 못 알아듣습니다, 어머니.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, 엄마는. 왜, 뭘. 뭐, 장난감 달라고. 아빠 갔어. 아, 아빠 찾는 거예요? 아니, 아빠 가면 너무 울고 이래가지고. 아빠가 없으면. 지금부터 아... 해야 점심을 먹을 수 있어, 윤우야. 우와, 야, 너 아빠 껌딱지는 너 처음 보네요. 그림 이거 누구야? 누구 눈이에요? 자, 오늘 엄마가 왜 바쁜지 얘기를 해줄게. 브리핑 일단... 하신 스타일이에요. 자, 너 육수가 없어가지고 너 육수 빨 돼? 돼. 그래야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. 내일 밥도 먹고. 아, 저 큐브가 한 개도 없어, 진짜. 어... 윤우야, 진짜 큰일 났어, 어떡해. 저거 좀 해야 돼, 일단. 저거. 아, 힘들어. 진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봐봐, 봐봐. 오!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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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고. 오, 났어? 졸리지는 않아? 아유. 어떡해. 왜 그래? 애기도 힘들어. 이건 엄마도 힘들고. 힘들었다. 아. 와. 그럴 것 같은데. 진짜 힘들다. 와, 이유식을 이렇게 학구적으로. 어머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런. 큰일 날 뻔했네. 간장. 썰고. 아, 오케이. 알겠어.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요리를 많이 안 했거든요. 좀 사실 쉽게 하려면 방법은 많은데 그래도 아기가 워낙 잘 먹고 그래야 약간 아이가 좀 잘 크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. 네. 아유, 그럼 여기 엄마 마음이죠. 책이 나.
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저는 또 되게 잘 따라가요. 아, 이건 이렇게 해야지, 이건 이렇게 아, 해야지.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강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와, 와 잘하셨다 우와. 그래도. 진짜 제대로 하시네요. 이거 뒷정리도 일이거든요. 와, 산더미 산더미네요 진짜. 아, 제가 아무 아, 제가 아무 아, 아까 그 불고기. 이거 설마? 어? 버리? 아니 내 어. 아 너무 아까. 어. 아 너무 아까. 아 냉장고에 넣어놓지. 그러니까 대표 먹으면 되는데. 어 이건 좀 안 먹었구나. 저는 얘기했어요 안 먹는다고. 좋게 나 오늘 안 먹을 거야 라고 저는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아니야 이건 좋은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지금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난 좀 쉬고 그때 이제 약간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밥부터 먹는 이게 저는 시간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하시는구나. 어, 짬짬이 또 업무도 보시고. 깼어. 응. 먹어볼래? 아이고 속상해. 어떻게 만들었는데? 1시도 안 됐어. 언제나 아빠 언제 와? 어. 어떡해. 일주일분이에요 지금. 와 여섯 시간이요? 와 식사도 안 하시고 와 거의 일처럼 하시네요.